국내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처음으로 3,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. 경북은 224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고 장수 노인 비율은 문경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. 엄지원 기자입니다.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오후 한때 노인 한 분이 빠른 손놀림으로 텃밭에 잡초를 제거합니다. 올해로 103세인 노계매 씨, 문경시 영순면의 최고령 할머니입니다. 눈만 벌어지면 풋밥지 한낮에. 안 힘드세요 그거? 그리고 정신에는 따는 해야지. 맑기만 조금 어두울 뿐 여전히 이웃 할머니들과 즐겁게 어울리는데 이 마을에서 80은 젊은 편입니다. 평균 나이가 90 가까이 됩니다. 100 나는 어른이 계시는데 70 안 조금 막내지. 70대는 그렇게 안 많고 80, 90대가 많고. 통계청 조사 결과 문경은 시군구별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가 33.9명으로 충북 괴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. 100세 이상 고령자가 꼽은 장수 비결은 소식 등 절제된 식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생활, 낙천적인 성격 순이었고 70% 이상이 평생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. 좋아하는 식품군은 채소와 육류, 콩제품 순입니다. 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합니다. 100세 이상 고령자 중 34.4%만이 현재 삶에 대해 행복하다고 응답했습니다. 또 43%가 자녀와 이웃과의 만남이 월평균 1회 이하였고 5년 전에 비해 노인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23.9%나 증가했습니다.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.